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JSON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자, JSON을 사용하는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실습을 보여드렸던 이 Sublime Text라는 에디터인데요. 이 에디터는 특이하게도 이 에디터의 어떤 동작 방법을 규정하는 설정 기능이 JS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Preference에서 Settings User로 들어가 보면 이 사용자 설정 부분이 다른 에디터나 다른 소프트웨어가 UI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Eclipse는 자 이렇게 생겼죠. Preference에 이렇게 UI가 있어서 여기서 사용자들이 설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JSON 데이터를 변경하는 걸 통해서 설정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폰트 사이즈를 제가 12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예, 폰트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예, 이렇게 달라졌죠. 다시 제가 이거를 30으로 바꾸면 이렇게 커지죠. 라인 넘버도 false로 바꾸면 라인 넘버가 없어지고요. true로 바꾸면 라인 넘버가 다시 생겨나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발자들은 일단 JSON에 익숙하고, 그리고 JSON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는 그렇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이런 기호들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 뭐 폰트 페이스는 폰트는 뭐 이거고 폰트 사이즈는 30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뭐 여기다가 콤마 찍고 그리고 이렇게 탭 사이즈는 8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GUI가 아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 Sublime Text를 만드는 쪽에서도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GUI로 설정을 기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JSON으로 읽어서 이것을 객체로 내부적으로 만든 다음에 예, 이 Sublime Text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의 형식이 바로 JSON이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로 시작하고 괄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콤마로 구분, 값과 값을 구분하고 하나의 값은 값의 이름과 값의 내용이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되고 있는 JSON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것을 카피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뭐죠? 이것은 그대로 객체를 만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문법이기 때문에 이 info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여기 있는 요 내용 있죠? 이거를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텍스트로 이것들을 전달한 다음에 자, 여기 줄바꿈이 되어 있는 부분 끝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야지만 줄바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슬래시를 끝에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info는 이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var info object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json. parse 그리고 info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info object가 보시는 것처럼 객체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객체는 제가 Sublime Text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그 가져온 내용을 문자, 그 가져온 내용 자체는 문자인데 그 문자를 제가 JSON의 API 중에
JSON이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pass라고 하는 메소드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얘의 return 값은 그 JSON 포맷을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의 값으로 변환한, 이 경우에는 객체로 변환한 것이죠. 객체를 return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객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포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객체 안에 있는 값들을 열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포문으로 한 줄 한 줄 돌면서 각각의 값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열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값이 된 info object라는 저 내용 있잖아요. 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제가 info string이라고 하고요. info object를 JSON이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stringify라고 하는 메소드에 info object, 즉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JSON stringify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 메소드가 무엇을 info string, info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게 되냐면 바로 이 인자로 전달된 객체를 JSON 포맷으로 변형한 텍스트를 info str에 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info str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JSON의 포맷인 텍스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변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도대체 저런 짓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자바스크립트에 J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 안에는 두 개의 중요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pass, 또 하나는 stringify.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pass의 인자로 전달한 값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만들어주고 stringify의 인자로 전달한 값은 객체를 JSON 포맷에 맞는 텍스트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이 API에 대한 사용법을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쓰는가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AJAX로 서버와 통신을 할 때 그때 JSON 포맷의 데이터를 서버 측 기술과 웹브라우저 쪽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서로 주고받는 걸 통해서 이 통신을 아주 편리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효용은 무엇인가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